며칠 전에 싱가포르 신문에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신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상 블룸버그 통신 서울 주재원이 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한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블룸버그 통신 기사들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기사들을 보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린 일본의 바이러스 통계를 그대로 믿는 듯한 기사 내용도 좀 별로였고요.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작은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인텔에서 연간 공급자상을 수상하는데 보통은 반도체 업계 거물급 회사들이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레이저텍이 수상자 명단에 있었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라고 약간 홍보해주는 듯한 기사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EUV 생산 및 판매에서는 레이저텍이라는 작은 회사가 삼성과 타이완의 반도체 회사의 경쟁자인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일본의 작은 반도체 회사까지 홍보해주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님 기사를 읽으면서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기사 내용 소개시켜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연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중앙일보가 입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92세 한 생존자가 새로 선출된 한국 국회의원이 이끌었던 이 단체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성적으로 강제 징용된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으며 할머니들께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정의연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었는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긴장의 인화점이 되어 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윤미향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국회의원으로 취임하게 될 텐데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윤미향 씨가 그만둬도 다른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줄 수가 있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까지 기사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치 윤미향 대표 보고 내려가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한때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과 광산에서 징용된 한국인을 위해 일했던 전직 인권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끼친 피해에 대해 일본을 압박해왔다. 이걸 일본을 압박했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일본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이번 조사로 위안부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하는 캠페인 지지는 입지가 훼손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더 신나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과거 서울대 교수도 있었고, 연대 교수도 있다는 게더 한숨이 나옵니다. 위안부 기록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심지어 싱가포르에도 있어요. 창이 채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포로 수용소로 사용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작은 뮤지엄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 레노베이션 하느라고 문 닫혀 있는데, 거기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뮤지엄에도 싱가포르에도 위안부가 있었고 거기에 한국인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자료에도 싱가포르에 위안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서 위안부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할머니도 계셨잖아요. 그 할머니도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 할머니도 본인이 나서서 증언하게 된 이유가 한국의 할머님들이 이런 사실을 증언을 해서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증언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분이셨거든요. 일본이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해 충분한 사죄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분쟁은 무역에 해를 끼쳤고, 북한 문제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동맹국 간의 협력을 방해했고, 이웃 국가들 간의 관계를 수년 만에 최저점으로 보냈다라고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항상 어디가 잘했다, 어디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이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한일 양국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여성에 대한 개인적 사과와 함께 그런 여성분들에 대한 보상기금 930만 달러가 나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체결된 이 협정에 반대했고, 그들 중 일부는 항의의 표시로 이 돈을 거절했다. 2017년 취임한 문 대통령 밑에서 한국은 사실상 기금의 문을 닫아 일본을 더 화나게 했다. 마치 일본은 돈도 주고 사죄도 했는데 우리가 거절해서 일본이 화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노동자로 징용된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판결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은 양측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 1965년 조약에서 그러한 모든 주장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1965년도에 맺은 조약도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좀 푸시한 거잖아요. 일본하고 빨리 조약을 맺으라고. 이 조약에는 일본의 사죄는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었잖아요. 1940년대 군 위안소로 인신매매된 이용수 씨는 한때 이 운동단체에 의해 조직된 시위를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였으나 이후 이 단체의 잘못에 대한 분노로 참여를 포기했다. 연합뉴스는 노령화 피해자들의 피난처로 사용되기로 있던 돈이 윤씨 가족의 주거지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다가 나중에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님이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3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상의 없이 국회로 간 것이 괘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국회로 갔는지 할머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를 국회로 가서 좀더 힘있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할머니께서도 한때 국회의원이 돼서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보려고 비례대표 신청을 하셨었잖아요. 처음에는 보수 쪽에 신청하셨는데 안 돼서 나중에 민주당 후보로 신청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는 신청을 하셨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기자회견에 있던 사람이 최용상 씨예요. 이분이 이번에도 첫 번째 기자회견 할때 옆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후보를 내시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탈락되셨어요. 민주당 비례대표로 그 당시에. 그때 윤미향 씨는 할머니 국회의원 출마를 반대하셨었대요. 왜냐면 그 당시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를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쪽으로 할머니가 들어가시는 걸 반대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반대하다가 지금에 와서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0년 세월을 같이 하면서 모습을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의미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과거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틀린지 할머니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할머님은 계속해서 인권운동가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의 흐름을 보는 안목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님이 말씀하신 게 며칠 전에 알게 되었다라면서 위안부와 정신대는 다른 단체인데 정신대 문제를 다루다가 잘안 되니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끌어들여서 이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며칠 전에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 정보를 할머니께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대협이 생겼을 당시는 정신대와 위안부 따로 명칭이 없었고 그 후에 공장에 끌려간 사람들을 정신대, 성착취의 목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안대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대협으로 시작한 단체가 나중에 정의연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지만 정대협은 처음부터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일했던 단체잖아요. 첫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성금을 모아서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은 할머님들께 돈을 드리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세계에 이런 할머님들이 계시다라는 걸 알리고 세계에 소녀상 세우고 증거를 찾아서 모으고 여성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 단체이잖아요. 심지어 할머니들께 생활비 한300 정도 나라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거를 법제화시킨 단체가 정대협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님들은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다 아실 텐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정대협과 함께 위안부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해오시던 분들이 단체로 성명 발표를 했는데 기사는 하나도 안 실어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논란 중에 정의연이 미국으로 소녀상 세우기 활동을 하러 가면서 경비 모금을 했는데 미국 가서는 미국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착복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정의연과 할머님들은 다 정의연 기금으로 비행기, 호텔비, 식사비를 대셨대요. 그리고 각 나라에 세워지고 있는 소녀상도 정의연 기금으로 마련돼서 정의연이 비행기에 싣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너무 많은 외국 보도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와서 특히나 일본에서 위안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님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한테 제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저는 할머니 인터뷰가 좀 이상한 게 처음 인터뷰할 때 있던 사람이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대표거든요. 이분이 할머님이 예전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기자회견할 때도 옆에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인권당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참여해서 만든 정당이라고 해요. 친일단체 비판이나 일제 피해자에 대한 태도로 반일 정당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일본과의 평화적 교류, 문화 교류를 주장한대요. 그리고 지일적 태도를 인정하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평화적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되게 가깝게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수요 집회를 방해했었대요. 이 최용상 대표님이. 후보에서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과 윤미향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위안부가 어떻게 강제징용자보다 대우받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위안부 할머니 기자회견의 옆에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뉴스라는 인터넷 채널에서 본 건데요. 두 번째 인터뷰하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황경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애국순찰팀이라는 시민단체의 장이라고 해요. 이런 시민단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김경수 의원부터 손혜원 의원까지 쫓아다니면서 피켓 시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국세청 기록에 기타가 너무 많아서 의심스럽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처구니없는 기사라고 회계사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계사분들도 비영리단체 회계는 잘 모르신대요. 일반 기업 회계랑 틀린데, 회계장부를 기입한다는 자체가 건물 비용하고 인건비용, 그리고 나머진 다 기타로 적게 돼 있대요. 정의원 자체 회계장부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 기입되어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그 모든 게다 기타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서류 자체가 그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비영리단체의 국세청 서류 양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누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영리단체에는 애국순찰팀이라는 그런 비영리단체도 있는 거고, 엄마 부대도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사용하는 돈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국세청에 그냥 다 기타로만 쓰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국세청에서 비영리단체의 세금 양식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봐서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위안부 할머님들의 역사가 부정되거나 탄압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명백히 있었던 일이고 사과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군들이 결혼 안한 젊은 처자는 잡아간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할머니는 일찍 결혼을 하셔야 됐대요. 그리고 할머니의 친오빠는 일본군들한테 끌려가서 그 후로 영영 소식을 듣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위안부가 돈을 받고 몸을 판 거라고 주장을 하고, 강제징용은 없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러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반일 종족주의 학자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역사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